이게 거의 뭐 냉탕과 온탕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바뀔 수가 있는지. 국제 정세가 딱 바뀌어서 그래요.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. 국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니까 베트남 전쟁을 이제 끝내야겠다. 그러면서 이제 닉슨 도트린을 1969년에 발표를 합니다. 이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. 또 다른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중국하고 소련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좀 뭔가 뒷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 측에 손을 뻗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소련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를 뚫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게 됩니다. 우리가 근데 대땅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꼬를 트게 된 거는 스포츠였어요. 어떤 스포츠지? 그때 그거였죠. 바로 이 탁구. 빙퐁 외교잖아요. 빙퐁 외교. 1971년에 그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중국 측에서 친선 게임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미국 측이 제안을 해요.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딱 받은 거죠. 물론 그 밑에 다 물밑 작업이 있고 뭐 이미 뒤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의 미국 선수단이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키신저, 그 유명한 키신저와 존 라이가 만나서 서로 간에 어떤 회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죠. 사실 중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약간 좀 은둔 국가처럼 국제사회랑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화려하게 재등장을 하고 그 덕분에 눈물을 본 곳이 있죠. 바로 타이완. 네, 중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타이완은 자진적으로 탈퇴를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. 핑퐁 외교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. 작은 공이 탁구공이 큰 공, 지구를 흔들었다. 정말 대단했던 사건이에요. 네. 그 포레스트 캄프라는 영화 보면 톰 행스가 맨 처음에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네. 나중에 그 훈련하잖아요. 네. 엄청 빠르게 막 훈련하고 나중에 중국 가서 선수로도 활동하는데 이러고 치잖아요. 네. We were the first Americans to visit the land of China in like a million years or something. But all I did was play ping pong. 중국에서 또 미국한테 팬더도 선물하고 막 맞아요. 훈훈했던 분위기예요. 그래서 그때 저기 친선이지만 타코는 어느 나라가 이겼어요? 중국이 이겼겠죠. 맞아요.